네가 웬일이야? 아버지보다 일찍 퇴근을 하고? 아버지도 지금 오신대. 모처럼 식구들이 다 같이 저녁을 먹겠네? 이거 주세요, 언니. 그게 뭔데? 석영 씨한테 받으신 각서요. 아니, 그걸 왜 네가 가지고 있어? 주시라고요. 내가 입단속을 했는데 왜 그게 너한테 가 있냐고. 어떻게 이런 걸 쓰게 하실 수가 있어요? 석영 씨가 우리 재산 노리고 나한테 접근한 꽃뱀이에요? 그게 어떻다는 거야?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? 만약을 위해서 대비를 해놓자는 거야. 만약을 위해서. 어머니, 우리가 이혼이라도 할 거라는 거예요? 그걸 어떻게 하니? 그리고 그런 일 없으면 아무 상관도 없는 거 아니야?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런 각서를 쓰라는 건데요? 만약에 말이야. 만약을 위해 대비를 해놓는 거지. 이게 어떻다는 거야? 요샌데 그렇게 하잖아. 누나가 이런 경우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? 만약 김성준 씨가 그런 각서 쓰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야? 우린 상황이 다르지. 누가 뭐래도 이건 아니야. 당신 나한테 의논 한마디 없이 이런 걸 쓰게 했단 말이에요? 걱정되잖아요. 그리고 보나마나 당신이 반대할 것 같아 그랬어요.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재벌이라고 이런 각서를 받아요? 여보, 걔 대단하다. 녹록하게 봤다가 큰코 다치겠다 얘. 엄마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마지막엔 엄마를 기어이 이기잖아. 순리대로 합시다. 뭐가 순리가 아닌데요? 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이러는 거지 날 위해서 이래요?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런 걸 쓰라고 할 수 있어요? 당신 진영이 정인이한테 이런 걸 쓰라고 할 수 있겠어요? 주세요, 어머니. 정연아, 내 옷장 금고에 있으니까 가져와. 엄마가 또 졌어, 차석영이한테. 그렇게 말하지 마라. 그 기집엔 이뻐할 수가 없어. 여보, 그 입장을 생각해 봐요. 그걸 쓰는 마음이 어떻겠는지. 우리 집 남자들은 아무튼 나중에 큰코 다쳐도 난 몰라요.